레고처럼 조립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임시 주택이 개발됐습니다. 주택끼리 붙이면 내부 공간을 넓힐 수도 있어 장기간 이용이 가능합니다. 양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10년 북한의 포격으로 폐허가 됐던 연평도.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은 주민들은 1년여의 복구 기간 동안 5평짜리 임시주택에서 머물렀습니다. 원룸 형태로 방과 부엌, 화장실이 갖춰져 있지만 2인 기준의 완성형 주택이라 불편함도 많았습니다. 실제로 주민을 대상으로 임시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8%가 임시주택이 너무 좁다며 공간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냈습니다. 만족할 순 없죠. 넓은 집에 살다가 이제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데.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기존 완성형 임시주택의 단점을 보완한 조립형 임시주택을 개발했습니다. 가족 구성원에 따라 마치 레고처럼 방을 추가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. 2인 기준 주택을 이어붙이면 4인 가족이 충분히 살수 있는 주택으로 변신하는 겁니다. 기존 임시주택과 달리 지붕이 평평해 최대 3층까지 쌓아 올릴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전기와 상하수도 설비가 벽체 안에 포함된 모듈 공법을 이용해 하루 만에 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자연재해라든지 인적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값싸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고, 특히 주거 요구가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여기에 대응해서 공급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조립형 임시주택은 방공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난연재를 사용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으로 개발해 재활용도 가능합니다.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.